안녕하세요. 패스트 세븐입니다. 저희 회사에는 다양한 해킹들에 대해서 문의가 오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그동안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도 이 녀석들의 자세한 실체라든지 생태를 소개한 사례가 없었거든요. 바로 존벌레라는 해충입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도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존벌레를 자세히 보여드리고 퇴치법과 예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평소에 벌레 한 마리도 없던 우리 집에서 갑자기 은색빛에 가까운 하얀색의 벌레를 보셨던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얼핏 보면 크기가 작지만 꼬리처럼 기다란 털이 삼지창처럼 생긴 바로 존벌레라는 곤충인데요. 존벌레는 날개가 없이 머리부터 배까지 11마디로 이루어진 곤충으로 종에 따라서는 온몸이 흰색인 녀석들부터 은색에 가까운 색을 가진 녀석도 있습니다. 때문에 서구권에서는 이러한 존벌레의 모습을 두고 실버피시라고도 부르는데요. 존벌레는 배 끝부분에 세 갈래로 나누어진 털 같은 돌기가 관찰되는데요. 이를 통해 존벌레라는 것을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두 종류의 존벌레가 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온몸이 흰색인 이 녀석은 바로 동양 존벌레라는 종류이고요. 회색빛이 도는 이 녀석은 서양 존벌레입니다. 최근에는 동양 존벌레들이 화학 살충제에 많이 사라지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적응력이 강한 서양 존벌레가 많이 출몰하고 있습니다. 존벌레들은 습기가 많은 환경을 선호하는 곤충으로 60%가 넘는 습도에서 뛰어난 적응력을 보여줍니다. 존벌레는 젖은 목재, 식물에서 유래한 천연 섬유, 녹말풀을 먹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흔히 존벌레가 옷장의 유명한 해충이다 보니까 예로부터 점을 먹었다라는 말은 사실 이러한 존벌레의 피해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존벌레는 실제로 어떻게 생겼을까요? 사실 저희도 실험실에서 존벌레를 사육하고 있는데요. 유튜브에서도 살아있는 존벌레의 영상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지라 아마 보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짠! 여러분, 이게 바로 존벌레인데요. 눈앞에 굉장히 많은 존벌레들이 보이시죠? 이 녀석들이 바로 서양 존벌레란 종인데요. 이렇게 큼지막한 개체는 어느 정도 자란 존벌레이고요. 작은 개체들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개체입니다. 작은 녀석들은 성장할수록 회색빛에 가까운 색으로 변하기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보면 잘 보이지 않으니까 현미경으로 자세히 관찰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존벌레를 현미경으로 관찰하고 있는데요. 서양 존벌레는 약 2년에서 3년 정도 수명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곤충들이 일정 기간 동안 성장을 하고 나면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것에 비해서 존벌레는 평생 동안 성장하는 곤충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육하고 있는 개체 중에는 2년 정도 키운 개체들도 있는데요. 크기가 25mm 정도까지 자란 개체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상당히 큰 편인데 앞으로도 더 얼마나 커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 물체는 무엇일까요? 바로 존벌레의 알입니다. 아마도 유튜브에서 최초로 공개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존벌레의 알은 옅은 사슬빛이 도는 동그란 형태인데 지금 이물질이 붙어있어서 확인이 조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존벌레가 이제 어느 정도 확인이 되셨을까요? 이렇게 살아있는 존벌레 관찰을 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존벌레를 어떻게 하면 예방하고 퇴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존벌레는 고온 다습한 환경을 매우 좋아합니다. 따라서 존벌레가 발생하는 환경이라면 평소에 습도 관리가 안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보일러를 틀어주시거나 제습기를 이용해서 습기를 제거해 주시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존벌레는 오랫동안 방치한 나무 목재나 천연 면진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존벌레들의 먹이가 될 만한 것들이 있다면 원인 물질을 제거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존벌레를 퇴치하기 위해서는 가정용 살충제나 트랩, 기피제 등을 이용하여 제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스프레이형 살충제도 괜찮고 가스형 훈증제도 괜찮습니다. 존벌레가 출몰한 장소에 잔류 살충제를 도포하셔도 효과가 좋습니다. 하지만 살충제 사용이 다소 부담되신다면 존벌레형 트랩을 사용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침 저희 회사에서도 존벌레 전용 트랩이 출시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존벌레를 유인할 수 있는 유인제를 트랩 중앙에 놓게 되면 존벌레가 끈끈이 트랩에 유인되어 잡히는 원리인데 비교적 효과가 좋은 편이라 숨어있는 존벌레를 유인하여 잡을 수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써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존벌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존벌레를 실제로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간략한 소개와 퇴치법에 대해서도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더 이상 존벌레로 인해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이 영상으로 큰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